네, 최근 빌보드가 발표한 2018 베스트송 100곡에는 방탄소년단뿐 아니라 레드벨벳, 펜타곤, 아이유까지 한국 가수 노래가 4곡이나 올랐습니다. 올한해 한류는 특히 K-팝을 중심으로 펼쳐져 전 세계 음악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보도에 김수현 기자입니다. 음악 시장 중심부를 차례로 정복한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신드롬 수준입니다. 오랜 연습으로 다진 화려한 군무와 노래 실력 외에도 고민을 솔직하게 가사에 담아내고 팬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에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Stage presence is definitely a lot more. It's larger than other people, and also their lyrics have much more meaningful. 방탄소년단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And I'm starting to love myself gradually, just little by little.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 시사주간지 타임의 차세대 리더로 뽑히며 전 세계 청춘의 대변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 세대와 그리고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메시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K-팝 특유의 기획사 시스템을 폄하했던 영미권 주요 매체들도 앞다투어 BTS와 K-팝 열풍에 주목했습니다. 엑소의 새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에 진입했고 트와이스는 아시아 원톱 걸그룹으로 불리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선정 올해 최고의 노래에 든 방탄소년단과 함께 블랙핑크의 노래가 뽑혔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K-팝이 아시아의 완전 정복과 세계 시장에 완전히 진입했다. 이런 표현할 수 있는 K-POP 세계 정복의 원흉이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음악 팬들을 매료시킨 K-POP의 전진은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SBS 김수현입니다.